바이 발레?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발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면에 가장 먼저 붙는 게 뭡니까? 바로 발바닥이에요. 이 발바닥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,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발목이죠. 페인팅 동작을 할 때라든지 무게 이동을 하는 동작을 한다든지 이 발목이 바로 다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제가 올라갔잖아요. 올라가면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눈도 감고 이렇게 있는데, 제가 뭐 타고난 이제 균형 감각이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오랫동안 운동 해왔기 때문에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균형 감각의 기초인 발목을 잘 사용해서 그래요. 대개 일반인 분들은 무게를 이 양팔로 잡으려고 그러고,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바로 골반이 상체로 잡으려고 그래요. 고정이 돼 있어요. 발목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. 그래서 발목을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골반 위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,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상체이기 때문에 한번 균형이 휘둘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? 고꾸라진다. 일반인 분들이랑 저랑 큰 차이점, 바로 제 발목이 어떻게 된다?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최초에 제 무게를 잡는 것이 바로 발목입니다. 상체가 아니라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자, 그러니까 발목이 얼마나 유연하냐면 이 우리 머리 끝까지의 이 무게를 요놈이 다 제어를 해버려요. 갈 때마냥. 근데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, 엄청나게 무게 이동을 잘하게 도와주는 그 첫 번째 관절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근데 상체를 그대로 두고 발목만 움직이면 저희가 이 상체 위로부터 나오는 그 무게감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얼마나 고마운 녀석이에요. 그래서 이걸 잘 다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유연성은 좋은데 제어력이 나빠서 그래요.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? 바로 발목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해프볼이 제일 좋아요. 해프볼이 제일 좋고요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, 그대로 올려놓고요. 발목을 유연, 그러니까 발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, 자, 보세요. 제 발목이 계속 흔들리죠. 여기서 흔들리는 게, 엄청나게 흔들리는 게 지금 제 상체를 보세요. 흔들리는 도중에 상체가 고정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프볼에 올라가서 발목의 유연성과 그리고 균형 수용 감각 기능이라 그래요. 그 기능을 길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제어력이 나쁘신 분들은 발목 많이 다치시죠. 덤벨을 들거나 무게를 좀 더 자기 체중보다 더 많이 드시고요. 한 발 들고 위로 쭉 올려주세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쭉 올렸을 때 바로 내려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대개 여러분들이 무기욕심이 많고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주위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래 등적성 운동을 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심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낮추기를 해주셔야 돼요. 능숙하게 되시면 그때는 뭐 스쿼시라든지 덤벨을 들고 한 발로 쭉 위로 지탱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스포츠를 하실 때에 뭐 농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, 발목을 잘 쓰는 것이 답입니다. 특히 페인팅 동작. 페인팅 동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보시면 이제 제 무릎이 굽혀지면서 발목에 대한 가동 범위를 다 살려놔요. 제 무게중심을 발목 근처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. 발목 가동 범위를 사용하면서 무게가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컨트롤을 가능하고, 여기서 폭발적으로 발목, 무릎, 골반 순으로 수축을 하면서 그런 동작의 반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냥 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.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정말 운동 능력의 끝판왕, 운동 능력에 있어 로빈훗 같은 존재예요. 그때 우리가 모를 때 도와주었던 그러한 착한 녀석이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마랑했습니다. 로우 발레.